네, 제가 이번 주에도 사장이 됐습니다. 이번 주에는 제가 법카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짠짜잔짜잔짜잔짜잔 사장님이 가신다. 사장님. 어르신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고시죠, 오늘 슈퍼. 네. 1월 어떻게 좀 될까요? 네. 4월. 에이브랄. 5월. 네, 벽이. 근데 오늘 제가 사장이 됐어요. 어르신들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간식을 사왔습니다. 네. 그냥 고르시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네, 네. 아유, 어르신 요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막 골라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Choice please, self service. Thank you. Thank you for your. I don't know. What name is it? Candy name. Candy name? Yeah. Candy name is 방송. No spoon. No. 네. I don't know. 아이고. 정신을 못 차리겠네. 네. 이렇게 어르신들 잠깐이나마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약 대화를 나눠봤는데요. 혹시 어르신들 드라마 좋아하시죠? 네. 네. 그 드라마를 보면 대사들 있잖아요. 그 대사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거 뭐더라? 그거 있잖아. 원빈이 딱 그러잖아요. 얼마면 되겠어? 어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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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그럼 어르신들 이제 다가와는 좀 다르시게 재미있게 영어를 이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첫 번째 보실 드라마는 모래시계입니다. 자고 있냐? 나 놀고 있냐? 안 들어요. 아, 대사가 그렇다고요? 나 떨고 있냐?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면 자기가 재밌으다. I'm afraid of you. 잘했어. 그럼 네. 어르신께. Am I okay? 아, 이거는 좀 약간 먹을 것 좀 주세요. 근데 어때요? Eat 먹을 거. 맞으면 어떻고? 틀리면 어떻고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넌 내 여자니까. 넌 내 여자니까.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죠? 넌 내 여자니까! 이렇게 하잖아. 넌 내 여자니까.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You are mine! 와! You are mine! 네, 절 가지세요. 네. 명의를 하라. 문 열었어요. You are mine! 저한테 직접 저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. 실감 있게 해야 돼. 이런 말 바로 메소드 연대라고 하지 않나요? 맞아요. You're mine. You're mine. You're mine. You are my wife.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고 사람 웃기지 마. 얼마면 될까? 어머지 전자 내 사람이다. That man is mine. 왜 빠지 못하냐고. Why don't you say? 박수. 네, 오늘 어르신들과 이렇게 재밌는 영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삼촌들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Interesting. 인터넷 스팀. 꼭 영어로 안 하셔도 되고요. 영어 자신 있는 분들만 영어로 하시고 오늘 같이 하는 수업 내내 이렇게 무뚝뚝하셨던 어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?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. 아, 네. 제 소감을 대신 말씀해 주시니까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. 오래됐던 영어를 다시 꾸준히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
굉장히 어려워요, 사실은. 네.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이에 제 같은 나이에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I'm very proud of me. 네. 오. Age is nothing but a number. 넘버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숫자에 불과하다. 지나지 않아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그걸 또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셔갖고 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영어로 나중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